졸립니다. 안녕 얘들아. 아주 으뜸버립니다. 예. 아, 술 안 먹었어요. Pick the size. 아, 1분 남았습니다. 예. 야, 어떤 거를 살까? 여기 진짜. 야야, 나한테 돈해하지 마. 돈해하지 마 지금. 이 새끼들 그 돈 가지고 쇼핑해. 왜 돈해를 하고 자빠졌어? 돈해하지 마. 다 그냥 쳐내기 전에. 무신사에서 1년 중에 가장 큰 할인 행사 중에 하나가 블랙 프라이데이잖아. 여기서 어떤 거를 살지? 정신 차리고 한번 봅시다. 이게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렇게 00시 시작하고 이제 3일. 지금 이 시간에 이 영상에 들어와 있는 애들은 아주 그냥 끝난 거야. 지금 바로 무진사로 달려갔어야 됐거든? 오케이. 바로 85만원 결제가 됐어요. 어떤 거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거 사야 되냐, 이거? 야, 이런 맨투맨 11,000원? 내가 사실 입어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원래 22,900원이야? 그러면은 이거는 살짝 좀 내려놓고 34,500원 아웃스탠딩 제품에 요런 것도 이제 불풀 세일기가 돼 사면은 괜찮잖아. 아, 마크 곤잘레스 롱 패딩 11만원? 이거는 그냥 뭐 전투용 패딩으로 한번 쓱 볼게요. 반스! 야, 이거는 놓치지 마라! 반스 28,900원! 야! 뭐야? 왜 벌써 품절이야 이거? 이거는 놓치면 안 되는데 이거 왜 벌써 품절이야? 50개 한정? 요런 것도 좀 남아있다. 야, 빨리 들어가서 이거 사. 280 사이즈 이거. 요런 것들은 이제 기본 신발로 계속 그냥 두고두고 신는 거기 때문에 하나쯤 구매해주면 괜찮잖아. 와, 238화 남았어. 야, 이렇게 바로 팔린다고? 얼마 팔렸냐 지금? 4,000만 원? 와, 반스 바로 솔드아웃 처리됐습니다. 아쉬워요. 지금 내 방송 들어온 새끼들은 그냥 뭐 아주 끝난 거지. 이 절호회기에 반스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절호회기를 놓치셨어요. 예. 여자 옷들도 굉장히 많네. 이런 거 짧게 나오는 거 숏하게. 나 맨날 팔찌 뭐 차냐고 물어보는 애들이 있는데 HCCC 순은으로 된 거거든. 근데 이거는 서지컬 스틸 10,000원에 팔고 있는 거. 품절! 야, 뭐야 이거. 뭐 얘기할 수가 없네. 야, 잠깐만, 이 밑으로 내려와봐. 내일이야? 야, 내일 대표 상품 미리 본 다음에 내일은 그냥 바로 들어가서 레스킬이 돼야겠다 이거 완전히. 하루? 단 하루만 이 가격. 매일 00시 오픈. 커스터메이드 이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신더라고. 전투용 첼시 부츠로 착용감 그냥 좀 좋고 키높이 어느 정도 되고 그냥 전투용으로 막 신는 거 이런 것들. 코드그라피가 124,000원? 이거 나랑 해가지고 할인했을 때 99,000원에 팔았는데 왜 더 할인을 안 하는 거지? 99,000원에 판매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예스아이씨. 예스아이씨도 스트릿 좋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디스이즈 네버 대신에 예스아이씨 제품들 이런 것들도 하나쯤 불프 기간 때 구매해줘도 좋은 것 같아. 깔끔하게 그냥 후드 레터닝 들어간 것들 있잖아. 이런 것도 이제 활용하기에 괜찮고. 야, 내 사진 쓰지 말라니까. 작년에는 그냥 무신사 스탠다드 아니면 무신사 제품만 불프 할인을 했었는데 이번 연도에는 그 골프웨어라든지 부티크 이런 것들 많이 런칭했잖아. 그런 것들도 같이 할인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폭넓게 쇼핑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사은품도 주더라고. 야, 플레이스테이션 5 299,000원? 내가 요즘에 집에서 할 거 없어갖고 플레이스테이션 5 정말 사고 싶은데 가격 많이 뛰었거든? 이거는 당첨된 새끼 나한테 리셀해라. 형한테 리셀해. 내가 살게. 가서 직접 제발요. 예. 가격대별 특가. 파르티멘토 제품이 안 그래도 가성비인데 40% 해가지고 18,000원. 이런 것들 난 좀 추천해주고 싶어. 아니면 디스이즈 네버든 이런 거 19,000원 50%? 이거는 가라. 이거는 출동해. 이거는 19,000원 개된 거야. 이거는 바로 출동해야 돼. 당장 지금 나가서 구매하고 다시 들어와. 무신사 부티크 한번 들어가 볼까? 부티크에도 살만한 제품들이 있을 수 있거든? 야, 이것도 싸게 판다. 여성용 탑이. 야, 이건 사이즈가 좀 아쉬운데. 톰 브라운 팬츠. 야, 여기다 클러치 들어주면 또 그 맛 살아나거든? 팬디 지갑. 야, 이런 거는 선물용으로 괜찮을 것 같아. 여자친구 선물용으로도. 요런 지갑들 사기에 괜찮은. 캐나다 구스. 요런 거. 발렌시아가 지갑. 이런 거를 선물하기에 괜찮다. 이거야. 29만원에. 그 배송도 빨리 오고. 사실 여기 반품도 하기에 괜찮고. 그 다음에 여자친구 선물 뭐 해야 될까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런 아이템들 하나 사가지고 주면은 호불호 없이 좋아하지 않을까? 아, 이것도 잘 신으면 진짜 예쁘긴 한데 아직까지 동대문 사람 정말 많이 신더라고. 메종 마르젤라 타비 슈즈. 이런 타비 디자인 마니아층이 확실하기 때문에 좋아한다면 신으면 괜찮을 것 같은. 그리고 로우보다는 하이를 추천해줄게. 여름에 하이 올라오게 크롭진에다가 매치하면 진짜 예쁘단 말이야. 얼마에 살 수 있어? 369,000원. 이거는 진짜 인터넷 최저가다. 와, 이 부티크도 잘 건지면 진짜 괜찮은 거 많겠다. 이거 예쁘다. 이거 여자친구 선물용으로 제격인데. 요거 괜찮다. 몽클레어 비니. 예스 베이비. 몽클레어 매장에 진짜 부자들 많이 오더라고. 몽클레어 볼캡은 없습니까? 예, 볼캡이 조금 더 구미가 당긴 것 같은데. 응?
톰브라운 양말 이런데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깐지를 쟁취할 수 있다. 평상시에 정가로 사기에는 정말 아까운, 그리고 선물 받으면 더 기분 좋을 것 같은, 야 진짜 살 거 많다. 이렇게 세일할 때 이런 바지 같은 것도 경험해보면 좋거든. 옷을 면체 잘 만드는 브랜드이다 보니까 발렌시아고 후드도 68만원 정도에 거의 뭐 인터넷 최저가라고 볼 수가 있지. 이런 것들은 생로랑 지갑 같은 거 선물하기 아주 좋습니다. 뭐야? 올해가 베네타 849,000원? 야 이것도 나 로우로 하나 있긴 한데 처음에 신을 때 닥터마틴처럼 아프긴 한데 깐지가 나긴 하거든. 요게 이것도 8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으면 진짜 잘 사는 것 같은데, 진짜 인터넷 최저가라고 하는 데에서도 보면은 90만원 약간 이렇게 팔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메리트 있는 것 같아. 보테가 베네타 부츠 같은 거 키높이도 으뜨게 됩니다 저. 아니면은 이런 매점 키친의 반팔티 같은 거 이런 거 로고 플레이하기에 괜찮고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 말이지 이자벨 마랑도 사기에 괜찮고 이런 거 저런 거 되게 많이 팔고 있네. 지금이 3억 8천을 팔았어. 야 장난 아니다 진짜. 이렇게 할인된 가격 브랜드도 다 나와 있고 참여 브랜드 수가 1865개래 그리고 지금 상품 수는 1150, 361개. 아무것도 다 외우고 이렇게 있는 거야. 브랜드 정말 많이 참여했고 보면은 진짜 우리가 실상에서 많이 입는, 그리고 내가 소개해줬던, 야 어그로 와라, 야 어그 가, 이거 가야 돼. 이거 얼마에 팔아? 어그 지금 이제 막 떠오르고 있는 거 알지? 그 느낌 알아 몰라? 어그가 가격이 천차만별이 10만원대 미만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좀 이제 퀄리티 좋게 만들어가지고 비싸게 판매하는 것도 있는데 올 겨울에는 어그 부츠 하나 사는 거 추천. 남자들도 귀염짱한 맛으로 그냥 뭐 신을 수가 있습니다. 어그 괜찮고 무신사 스탠다드 이거 싼 건데 더 70% 할인을 한다? 기본 아이템 살 거면은 지금이야! 진격해라! 지금 가야 돼! 드리프 3주 전에 옷 25만원어치 산 흑우입니다. 아니야 괜찮아. 지금 여기서 잘 골라서 구매하면 돼. 아미 요즘에도 이제 많이들 입잖아. 근데 이거는 그렇게 많이 할인을 안 하네. 이런 화이트 같은 거 여자들이 입기에 정말 좋은 아미거든. 이게 화이트가 남자가 입기에는 살짝은 좀 검정이나 네이비 그레이 요런 게 낫고 여자들은 화이트 38만원 요 정도면 나는 그냥 개이득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벌써 그냥 어떻게 알았는지 와가지고 다 품절을 시켰어. 앤더슨벨이 이제 70%가 들어갔어요. 예. 한번 볼까? 70%? 앤더슨벨 43,000원 가겠습니다. 마세요. 이런 거 57,000원? 이런 거 진짜 잘 어울리는 사람들 무조건 사라. 이 안에 흰티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괜찮고 이런 니트도 5만원에 구매하는 거면은 난 진짜 괜찮다고 봐. 이런 거 94,000원, 요거 87,000원. 유니크한 스타일링 좋아하는 거 아니면은 앤더슨벨의 특유의 이런 무드 좋아하는 사람들 불프 세일 기간 때 앤더슨벨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특가 한번 보자. 특가가 또 이제 싼 맛으로 보기에 괜찮아요. 뭐야 다 품절됐어 이거. 야 커버나시 내가 이번에 블라인드 니트 했는데 재질이 진짜 좋더라고. 지금 보면은 어디 하나 로고 플레이를 한 데가 없잖아. 이런 제품 사는 거는 나는 좋은 거 같아. 옷 잘 만들거든 진짜. 얘네 이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파는 거다. 79,000원? 약간 여성복 같기도 하다. 이런 거 핸드메이드로 굉장히 잘 만들어내는 데도 많거든. 얇게 해가지고 아방가르드하게 핏으로. 야 이런 거 괜찮은데? 79,000원 원래 원가가 얼마야? 이게 왜 재고가 이렇게 남아있지? 이런 거 괜찮은데 69개 한정? 이렇게 말했으니까 한번 봐볼까? 진짜 가서 사나? F5번. 우와! 야 뭐야! 아니 이거 그냥 너희들 사고 싶어서 산 거지? 갑자기 판매 종료됐다고 한다고? 이거 한번 테스트를 더 해봐야겠어. 괜찮은 제품 나오면은 뭐야 드로우 핏? 49,000원? 야 이거 너무 싸다. 이거는 10대나 20대 초반 애들한테 추천해주는 도프 제이슨. 이것도 내가 광고를 받았을 때 할인을 막 해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그때보다 더 싸게 판매하고 있어. 역시 무신사의 파워 대단합니다. 진짜 리얼 가죽 브랜드 네 이렇게 에코 브랜드 비건 레더를 이번 시즌에 많이 하고 있거든. 근데 미니멀한 스타일로 풀어내기에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서 추천도 해줬고 애들이 또 내가 무스탕에 잘 어울린다고 얘기해줘가지고 나도 종종 입게 되는 것 같아. 자주 입진 않아. 너무 멋부린 느낌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도프 제이슨이 또 워낙 가죽을 잘 만드는 브랜드다 보니까 요것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인사이어스 코트 이거 비싸서 못 샀던 사람들도 지금 사면 괜찮을 것 같아. 10만원대 원래는 약간 20만원 중후반 아니면 30만원 이렇게 판매하는 데잖아. 그리고 코트 하면은 인사이어스 정말 잘 만드는 브랜드인 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요건 거는 이제 불프 때 한번 조져봐야지. S 사이즈는 이미 품절입니다. 예. 근데 좀 키가 작은 친구들은 약간 이 인사이어스 제품보다는 총장이 좀 짧은 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커스텀 나 이런 거 19,000원에 파는 거? 그냥 쇼핑몰에서 살 바에는 여기서 삽니다. 그거 뭘 사야 좋을까? 엘무드 50% 할인이야? 가죽을 손해보고 팔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야 이건 디자인 취향 맞는 사람들이 구매하면 좋을 것 같아. 랭킹 한번 볼까? 아 보테가 베네타 180만원에 여기 이제 1위에요. 이 가방 살 바에는 나는 이 부츠 산다. 옛사이시도 괜찮고 인사이런스 비슬로 요것도 불프에 들어왔어? 요것도?
살짝은 좀 야매됩니다. 학생들이라면은 이런 커먼한 부쿨 여기 자수 나 들어간 거거든? 이런 것도 괜찮아. 그냥 깔끔하게 기본적으로 괜찮지? 인사이더스 코트 그렇지. 보는 눈이 다 거기서 비슷해. 커스터메이드 이거는 진짜 99,000원에도 정말 많이 팔았던 제품인데 54,000원이면은 요거는 이제 또 전투용으로 구매하면 하지 완전 캐주얼한 셋이 부츠여가지고 나이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비추. 근데 편하게 신겠다 하면은 추천합니다. 집시 패딩도 없어서 구매 못할 때도 많거든? 집시도 지금 사면은 괜찮은 아이템이다. 야 반스는 이번 할인 때 그냥 다 쓸어 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인텔포 무드도 약간 미니멀한 맛으로 괜찮지? 쿠어나 디테일 있는, 야, 이거 다! 이거 그냥 다! 야, 이거 괜찮죠, 무드? 5만원? 일단 도프제이슨 인조 레더 무스탕 8발에 살만한가요? 난 무조건 살만하다고 생각하는데 8만원이면은? 야 근데 이거 뭐 다 품절되는 거 아니야 진짜? 다 품절됐어 실제로 지금? 야 이거 울리는 거 어떻게 하냐? 아까 누가 알려줬는데? 아 잘 들리십니까 지금? 쉣! 왜 자꾸 나 PD가 안 들린다 그러지? 야 그냥 몰라 그냥 해! 이런 것도 지금 다 불프로 판매하고 있는 것들이거든? 아 여기 OEM 팩토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네? 이거 진짜 많이 입어. 내 구독자들 진짜 많이 있는데 진짜 딱 룩으로 봤을 때는 예? 예쁘다? 입은 거 보고 브랜드 뭔지 모르고 본 상태에서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 이거 하트맨토 자켓 요것도 지금 93,000원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 머플러로 가자. 야 머플러 247서울 이거 내가 작년에 냈던 겁니다. 예 신형 머플러 한 2년 정도 착용하면 보풀이 좀 일어나긴 하거든? 근데 2만원이면은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예 그 다음에 코트는 코트 진짜 많이 입잖아. 예. 연말 데이트 룩에서도 진짜 코트를 입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 겨울 남자의 푸근한 느낌 내려면은 있어줘야 돼요. 아웃스탠딩 코트나 프리즈머스 코트 이런 것도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디네댓을 보고 싶다? 디네댓 패딩? 10만원대 초반이면은 나는 무조건 추천하는데 좀 힙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반나라 디테일 들어간 거 가도 괜찮고 아니면 깔끔하게 가고 싶다? 그러면 이거 사면은 좋지 않냐? 야 교복에 입어도 솔직히 괜찮고 대학생이나 디네댓 입어도 괜찮고 20대 중후반까지 디네댓 입어도 난 괜찮다고 생각하거든? 국내에서 스트릿 브랜드 구매할 게 많이 없는데 디네댓 정도면은 아 오케이입니다. 예. 아크네 스튜디오 여기 칠라나? 야 여기 파네? 이 아크네 머플러 이 사선으로 탭 들어간 것보다는 이게 예쁜 것 같아. 이 핑크색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 아크네스럽기도 하고 319,000원? 야 그리고 이번 시즌에 나온 거 작년에 못 봤는데 비바 스튜디오 발막한? 얘네 사이즈 좋아. 나 같은 체형인 사람들도 루즈하게 입을 수 있고 이거 예뻐. 이거 예쁜 것 같아. 비바 아우터 입고 깜짝 놀랐어. 아 잘 만든다 생각보다. 진짜 장수하는 이유가 있구나. 그런 데가 바로 들더라고. 메종민네들 패딩 세일하라. 이번에 패딩 진짜 독특하게 나왔던데. 패딩이 없네요. 예, 이 신상이니까 살짝 불프하게는 부담스러웠을 테지. 좀 독특하게 여성복스럽게 유니크하게 잘 만들더라고. 이런 거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디자인이잖아. 야 근데 이거 너무 빡세다. 야 빡세. 메종민네들가 빡센 맛으로 입는 거거든. 쿠어 발막감 무조건. 쿠어 발막감 무조건 좋지. 쿠어가 코트가 사이즈가 좀 작게 나와서 잘 안 입는데 발막칸이 사이즈가 커. 발막칸이 원래 이렇게 루즈하게 입는 거기도 하고 얘네는 뭐 진짜 할인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 원체 잘 나가는 브랜드 되어가지고 할인은 많이 하지 않는데 그래도 이 정도 할인할 때 구매하는 거 추천. 쿠어, 인사이런스 이런 거는 그냥 물어보지 말고 그냥 바로 구매를 하세요. 야 이거 여자들이 개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막 멋부린 느낌 아니고 캐주얼하게 그냥 편하게 입는 맨투맨 있잖아. 나 요즘에 으케팅하고 막 이상형 월드컵 여성 게스트 초대해서 막 촬영하고 하잖아. 이런 거 입은 남자를 좋아하더라고. 맨투맨에다가 이 크키 맨투맨에다가 이 퍼티그 패츠 베이지 컬러 매치하면 그냥 끝이야. 거기다 반스 신어준 거 그냥 끝이라고. 그냥 바로 게임 팬시라고요 새끼야. 폴로 머플러? 야 나는 개인적으로 폴로 머플러 이거 샀었는데 아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 잘 안 하게 돼. 쇼패딩? 그래 이번 시즌에 쇼패딩 하나 구매해야지! 코드그라피 이거 내가 지난번에 가성비 패딩으로 추천을 해줬었지. 예일? 6만원? 핏 궁금한데? 이거 괜찮은데? 야, 여기 착용샷이 없나? 필팅 자켓 내가 리뷰했더니 뭐 조도 안 입는다 이런 애들 많더라고. 군대 약간 PTSD 온다 이렇게 하는 애들. 이 제품 괜찮은 것 같은데? 안 입어봤어. 안 입어봤어. 그럼 확실히 추천을 못하겠는데 이게 6만원에 판매하는 거잖아 지금. 뭐 괜찮지 않을까? 여차하면은 반품 때리고 새끼야. 더풀코트 파르티멘토가 진짜 개싸게 만들거든? 근데 퀄리티도 어느 정도 갖추고 만들어가지고 나는 그냥 진짜 가성비 제품 갈 것 같으면은 파르티멘토 추천. 많이 팔아본 브랜드? 그리고 수량을 많이 칠 수 있는 브랜드, 소비자 피드백을 많이 받아본 브랜드가 제품을 잘 만들 수밖에 없거든? 내가 여러 가지 좀 생소한 브랜드, 가성비 브랜드 추천해주려고 이렇게 사가지고 보면은 결국에는 추천해줘.
행정동으로 추천하게 되더라고. 루파인도 잘 만들어. 깔끔하게 잘 만드는 것 같아. 얘네는 뭐 기본 티나 이런 거는 좀 저렴하게 판매했던 것 같은데 아우터는 확실히 힘을 줘서 제작을 하고 있거든. 뭐 이런 거 네이비 덮을 것도 하나 좀 장만해줘도 괜찮잖아. 하프 집업 니트. 요런 거 한번 볼까? 하프 집업. 요즘에 완전 트렌디한 아이템 중에 하나긴 하지. 커스터머 블락. 야, 커스터머 블락이 내가 이번에 블라인드로 제품 하다 보니까 잘 만들더라고, 가격 대비에 비해서.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챙이 벌어지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고 지금 나처럼 딱 요 정도 챙이 벌어지는 게 좋아. 드로우핏? 요게 무난하게 괜찮겠는데? 이런 것들은 입을 때 이게 실버 지퍼 라인이 있잖아. 그래서 실버 악세사리랑 같이 매치하면 시니컬한 느낌? 내기에서 좋을 것 같아. 이번에 가성비 패딩으로 추천한 커스터머 블락 패딩? 이거 실제로 옷 잘 만들었어. 우리 직원들도 다 예쁘다고 했고 예쁜 것 같아. 밀리터리스럽게 가고 싶다 하면 나는 유니폼 브릿지 무조건 추천이고 가격이 16만원대? 요거 레벨 3? 이거는 이제 레이어드해서 입는 그런 맛도 있는 약간 루즈하게 입는 프리마르크트 파카고 코드그라피의 제품보다는 나는 유니폼 브릿지 몬스터 파카로 갈 거면 엘모드 니트도 진짜 가성비로 괜찮아. 얼마나 할인하고 있을까? 6만 1000원 정도면은 그냥 하나쯤 쟁여놔도 괜찮은. 근데 미니멀한 느낌이 있어서 남자다운 것보다는 미니멀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구매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컨버스? 야, 나는 컨버스보다 반스를 더 좋아하긴 하는데 야 이거는 좀 비추인데요? 예. 블랙룸 옷 잘 만들더라고. 아, 옷 잘 만들어야 돼. 요거 하나 하네? 37,000원. 플랫 패딩? 야, 이것도 10만원대 초반에 팔아버리네. 옛날에는 강동원 막 모델로 쓰고 그래가지고 좀 국내 브랜드 치고 독보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브랜드거든? 리버시블로 입는다? 그냥 전투용으로 입기에 무난함? 좋아요. 스타일링 좋아요. 눈빛 좋아요. 예, 가겠습니다! 일꾸르소 패딩 예뻐! 이건가? 내가 지금 입어본 게? 이거! 이거 예쁘더라고! 23만원? 그래도 많이 할인하긴 했네. 예쁘더라고. 일꾸르소가 물이 올랐어. 요것도 예쁘고, 이 컬러도 예쁘고. 사이즈도 좀 남아있네. 야, 이거 할인할 때 구매하면 괜찮겠는데, 23만원에? 일꾸르소 패딩이 내가 근래에 입어본 패딩 중에 그나마 가장 괜찮았던 것 같아. 사이즈 품도 여유롭고. 형, OAM 발막한 코트 어때? 야, 내가 제대로 리뷰할게. 이게 옷이 단추 분량이 좀 있다는 피드백을 들었거든? 이거 AS 제대로 해준다고 하니까 비슬로 본사에 문의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지금 이제 품절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정판이라서 구매할 사람만 구매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내 거 홍보하는 것 같아서 빠르게 넘어갈게요. 바지 추천에다가 브랜디드 이런 것들 그냥 흑청 같은 거 구매해도 괜찮을 것 같고 야 3만원대면은 이거 진짜 쇼핑몰 이용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사라 그냥 아디다스 튜닝 하던데 할인 개하던데? 아까 만원에 팔았던 것 같은데? 근데 잘못 본 건가? 3만원? 조거로 되게 예쁜 것 같긴 한데 이것도 핏 잘 빼기 입으면은 체대생 느낌 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완전 힙하게 코디할 수 있고 그냥 간단하게 입기에 좋지 저거는. 니트 한번 보자. 니트 요즘에 이너 사기에 괜찮은 시즌이거든? 수월해. 두 세트에 39,900원? 야 이거 너무 싼데? 야 이런 것도 그냥 기본 아이템으로 장만하고 싶은 사람들은 구매해도 될 것 같아. 니티드. 니티드도 괜찮아. 69,000원. 와! 스타일리스트 깡입니다! 오케이! 나는 솔직히 말하면은 유튜버들이 이렇게 자기 이름 걸고 판매하는 거 있잖아. 난 신뢰도가 상승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이게 만약에 그냥 69,000원에 판매했으면은 봐봐 이것저것 따져보고도 많이 할 건데 이 형 지금 90만 유튜버잖아. 자기 얼굴 걸고 자기가 모델에서 판매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뭐 이 형을 두둔하고 응원하고 그런 게 아니라 신뢰가 가. 그리고 나도 OAM 팩토리 콜라보하면서 느낀 거는 크리에이터들은 얼굴을 드러내고 얼굴을 내놓고 장사를 하잖아. 어필을 홍보를 하잖아. 그러니까 자기 얼굴에 먹칠할 짓을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AS도 어떤 브랜드보다 확실하게 진짜 이 뒷얘기 안 나오게. 그래서 이런 것도 진짜 믿고 구매해도 될 것 같아. MA1 알파이더 수비 21만원. 요거 제품명 검색해가지고 택이야 최저가면은 바로 가라. 기본이야 근본이야. 5X 라지까지 아주 루즈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알파인더스트리가 콜라보도 정말 많이 해가지고 디자인 라인이 정말 다양하거든.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구매하면 좋을 것 같고 스웨트 팬츠 그래 이거는 진짜 2년간 최고의 아이템이야. 제롱 요 제품이 나는 와이드한 것보다는 이거 많이 입더라고 요새. 나는 이게 더 예쁜 것 같은데 이거 이제 좀 질렸나봐. 요거 토피 난 이렇게 루즈하게 빠지는 게 좋아. 너무 스키니하게 빠지는 것보다는 루즈하게 빠지는 거. 이것도 내가 입어보지 않아서 추천하기가 좀 망설여지긴 하지만 3만원입니다! 가세요! 반스는 한 사이즈 크게 가는 게 좋을 듯. 반스는 한 사이즈 크게 가 무조건. 그냥 크게 해가지고 꽉끈해가지고 신는 게 예쁜 것 같아. 야 이제 불프로 하고 넘어갈까 다시? 우와! 1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억! 오 쉣! 이게 매일 10시, 6시에 에어팟 79,000원 이벤트도 한다고 하거든? 이런 것들 당첨되면 형한테 선물로 주기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 이벤트 같은 것도 보면은 야
이런 것들 랩플로 1,000원에 이렇게 판매합니다. 이런 거 당첨되는 새끼들은 아주 그냥 뭐 럭키 가이즈, 럭키 가이즈. 그 뭐야? 아, 힌트. 작년 총 누적 판매량은, 이벤트 기간 총 누적 판매량을 맞춰보세요. 이런 소소한 재미도 많이 있네. 어, 피터 사이즈. 피터 사이즈. 골프는 진짜 연간 행사야. 골프웨어. 요즘에 패션 씬에서도 골프웨어 정말 많이 오고 있거든? 콜라보도 많이 해. 골프 브랜드랑 패션 브랜드랑. 또 요것도 하나의 트렌드로 봐주면 될 것 같고. 뷰티 한번 볼까? 이거는 눈요기하러 보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야, 이 포멘트 향수! 야, 진짜 나는 못 쓰겠는데, 진짜 여자들이 개 좋아하긴 하더라. 쓰는 여자들마다 진짜 좋다고 하더라고. 우리는 부티크를 보자. 이제 연말 선물할 때 됐잖아, 다들. 야, 이거 왜 이렇게 싸게 파냐, 이제? 독일군? 큰 사이즈는 다 품절이네. 야, 이거 30만원 때면 개땡보 아니야? 어? 60만원에, 막 50만원에 구매한 친구 울고 가겠는데, 이거는? 야, 이게 부티크가 들어오고 나서 불프가 조금 더 볼 게 많아진 것 같아. 이거 며칠 동안 그냥 무신사 잠복해야겠는데, 이거. 가격대별 특가. Yes, I see. 후드. 이런 거. 디테이션에 보면 이거는 빨리 사! 이거 아직까지 재고가 남아있다고? 아니면 재고가 무한인가? 어, 이미 SM 품절이네? 야, 이거는 진짜 무조건 바로 사야지. 19,000원이야! 그리고 이런 깔끔한 거. 이런 것도 괜찮고. 파라티멘토. 야, 이거 치킨 한 마리인데. 원치킨을 그냥 다 때려 후려버리는데 NMC 이런 거. 야, 원치킨을 다 끝내버리자. 이 티셔츠는 3만원대 안 볼까? 로맨틱 크라운. 로맨틱 크라운이 약간 이런 월계수 클래식한 디자인, 프레피한 느낌으로 빼려고 많이 노력을 하더라고. 반스는 형이 그냥 무조건 사라고 했어! 아니면 이베필드. 이거 완전 폴로 느낌 제대로 나왔는데 79,000원짜리 39,000원에 판다. 이베필드가 막 로고 드러나서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 막 얼굴 캐릭터 막 이런 거. 그런 사람들 요걸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요거 근데 사이즈가 있을까? 있네? 야, 안 되겠다. 이 5만원대로 한번 가보자. 맨하탄 포티즈는 이거 나 학생 시절 때 들던 가방인데. 닥터 마틴 이런 거. 야, 이거 여름에 신으면 괜찮겠는데, 이거? 야, 이거 디시즌 에버드 팬츠 괜찮은데? 야세랑 이런 거 그냥 편하게 신기 괜찮지? 여자가 신는 거야? 어, 290까지 나오네? 이런 신발이나? 아니면 이런 거. 이런 거 힙하게 멋있게 코디하면 진짜 멋있어. 나는 모두한테 사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힙한 스타일 좋아하는 친구들한테만 구매를 하라고 얘기해주고 싶다, 이거는. 그리고 디시즌 에버드 이 바지는 많이 예쁜 것 같아. 힙합 전사? 힙합 무드? 제대로 그냥 내버리는 겁니다. 에? 76,000원에 힙한 스타일 가미해서 가겠다 하면은 요것도 괜찮고. 가방 한번 볼까? 가방을 한 번도 안 봤네. 가방도 괜찮게 불프 나오면은 좋지. 왜 골프 가방이 나와? 불프 가방 이렇게 쳐야 되나? 나오는구만. 하 아카이브. 그렇게 많이 할인하지는 않아. 이게 유행이 안 타는 제품이기도 하고 계절이 없잖아. 사계절 내내 판매하다 보니까 그냥 많이 생산해놓고 쟁여두고 판매를 하는 거야. 딱히 불프 때 이 시즌에 맞춰서 판매할 의무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두고두고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두고두고 가방은 이거 하 아카이브 추천. 야, 이 새끼들 왜 자꾸 쿠어 발막한 이런 거 계속 질문하는 거지? 형이 아까 얘기했잖아! 아가리 해쉐이야! 형이 얘기하고 또 질문하지 마! 이 새끼들 형이 계속 그냥 쳐줘? 아니면 뭐야? 야, 모든 아이 빠져도 괜찮다. 진짜 다리 핏 예쁜 애들만 가. 이거는 허벅지 안 두껍고 엉덩이 많이 안 큰 새끼들은 모든 아이 가가지고 남친도 스타일 제대로 뽐내버리면 여자친구 올 말에 바로 생깁니다. 연말에요. 예? 야, 그리고 소음 같은 거 걱정하지 마. 이 건물에 지금 이 시간에 나 혼자밖에 없어.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아무도 안 옵니다. 예? 셔터도 이 제품 하나 불프 들어갔네. 야, 이런 플리츠 잡힌 바지들 진짜 하나쯤 사야 되지 않냐? 나는 바지가 한 100개 있다고 하면은 80개가 플리츠가 잡혀있어. 세비지! 야, 그래, 세비지 하나 사야지. 세비지 불프하는 거 뭐 없어? 비슬로우 세비지에도 그렇게 가격은 많이 할인은 안 합니다. 원체 잘 나가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할인은 안 하지만 와이드 세비지 이거 명품입니다. 예, 퀄리티 솔직히 이 가격대의 퀄리티예요. 근데 핏이 미쳤다고요. 예. 유니폼 브릿지는 무조건 추천. 진짜 랭킹 보자, 랭킹. 아, 예스아이시 후드. 그렇지, 가성비로 괜찮습니다. 어, 집시, 비바, 이베필드, 브랜디드 다 진짜 괜찮은 브랜드들만 올라왔어 지금. 보테가 메네타 지갑, 이거는 좀 의외인데? 보테가 메네타 지갑은 이렇게 너무 좀 인트레치아토 기법 짧게 들어간 거는 약간 좀 올드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좀 약간 인트레치아토 기법 이거 맥시하게 들어간 거 그런 게 좀 더 예쁜 것 같아. 예스아이시 바지 이런 것들도 힙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잘 산 것 같고, 브랜디드 바지는 언제 사도 괜찮은 기본, 진짜 기본을 잘 만드는 바지인데 그것도 이제 괜찮고, 숏 더플 코트도 나는 괜찮은 것 같아. 바지는 모드나인 브랜디드 좀 디자인 들어간 거로는 SIC 이런 것들이 지금 상위권을 다 먹어버렸네. 가방은 보테가 메네타. 이 새끼들 뭐 돈 많아? 어? 부잣집 자제야? 뭐야? 왜 이게 1등이야? 연말 선물로 여자친구한테 다 요 정도는 해줘야 된다 그 얘기야 지금? 270만원? 이게 1등?
말이 되는 거야, 새끼야? 미쳤구만, 이거. 스커트, 원피스 이런 것들은 안 보고 신발로 가겠습니다. 보태가 되겠다. 이번에 다니엘리가 사임하면서 다른 사람이 좀 들어왔거든? 어떻게 될지 행보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거 뭐야? 1위가 보트가 메이드 89만원인데 2위가 커스터메이드 5만원이야. 이거 뭐야? 한국의 빈부격차를 보여주는 거야? 뭐야? 자본주의의 단점을 보여주는 거야? 뭐야? 닥터 마틴 15만원.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어. 역시 근본템을 이렇게 구매를 하는구만. 닥터 마틴이 요즘에 좀 힙한 느낌으로 스물스물하게 올라오고 있거든? 마크 곤잘레스도 한번 보자. 80% 할인한다고 하니까. 아까 롱패딩 바로 품절되는 거 맞지? 그런 거 그냥 진짜 10만원대에 판매한다면은 가는 거야. 야, 어반스토프도 할인 많이 하네. 이게 특유의 얘네 벌룬 핏이 있어. M65 피스텔 프리즈박스 고민 중인데 딱 봐도 좋다. 밀리터리 감성 가득이다. 아우스틴 링도 정말 잘 만들고. 이거 뭐야? 20억 한 거 아니야? 오늘 20억 찍고 가자! 오케이, 이제 끝났어.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작년 불풀 거래액 총 734억이야. 무려. 이번에는 한 1000억 정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1000억 정도? 그리고 불프왕 이벤트라고 하는데 구매한 경품으로 막 에어조던 1 이런 거 주니까 나이키 덩크로 그 다음에 찍기왕 추천한 불프왕 해가지고 선물 같은 것도 많이 주니까 이 불프 기간도 있지. 얘네가 불프 기간을 11월 25일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한단 말이야. 이럴 때 여기 들어와가지고 틈틈이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벤트를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 00시 12시에 그리고 10시, 6시, 9시, 11시, 1시, 3시, 5시 이렇게 하루 5번에 한정판 스니커즈 부티크 명품 랩플 이런 것도 하고 있으니까 잘 투자해가지고 똑똑한 소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제는 막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어. 이제는 야 그래 가디건 한번 보고 갈게. 아 이 새끼 가디건 무세. 가디건 한번 보고 한 번도 안 본 것 같아서. 엘무드 가디건 그냥 깔끔하게 가도 인정이고요. 나는 쿠어우드 가디건 괜찮을 것 같은데 좀 도련님 같은 스타일이야. 이거는 나 같은 면모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100% 200% 안 입어봐도 안 어울린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아. 똥을 안 먹어봐도 그 맛을 상상할 수 있듯이 그냥 진짜 기본으로 간다? 그럼 무신사 쓴다. 제로 그냥 이런 것들 깔끔하게 사는 거 추천하고 엘무드가 괜찮아 보인다. 엘무드나 커스터머클라 그냥 가성비로 갈 거면은 좀 퀄리티 챙겨서 갈 거면은 이런 에스피오나지도 괜찮아 보이고 불포하는 제품들 중에서는 요것도 예쁘다. 요거는 나도 이제 잘 어울릴 것 같은 쿠어 가디건인데 요거는 예쁘다. 미니멀한 느낌. 야! 1시 20분이야! 자! 하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라이브 봐야 될 거 아니야? 라이브 아니야 이거? 불포 이거 봐야 될 거 아니야? 언제까지 지금 계속 그냥 뭐 형 못 오자게 추천해서 언제까지 그럴 거야? 언제까지? 형 잠 안 재울 작정이야 지금? 너 이제 엉크 한번 떠봐야 될 거 같아 너희들. 엄마 들어와가지고 제기야! 안 돼! 이거 한번 꼭 내려야지 근데 이제 아 내가 피트형을 너무 괴롭혀서 나는 또 정신을 차리고 개몽을 하고 깨달음을 얻고 그렇게 하는 거야? 니네 나 얼마 전에 온라인 팬미팅 했는데 노션 존나 하고 그거 컨텐츠 올릴 거야. 그런데 여기서 나 이렇게 좋아하는 척해도 나 A형이야. 나 뒤끝 있거든?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기야.